내가 12년 동안 공부가 아니더라도 뭘 열심히 했나? 서울대를 가보자. 중간중간 이제 쉬는 시간 같은 거는 없었어. 볼일 같은 것도 밥 먹고 양치할 때 갔던 것 같고, 아이템은 이제 내가 행동 강령 노트? 내가 할 수 있는 양이 100%라 치면은 110% 정도로 일부러 잡아가지고. 안녕, 나는 삼수를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2학번으로 입학한 송요찬이고, 현역 수능 때는 국어가 4등급, 수학 7등급, 영어 9등급, 생윤 3등급, 사문 7등급을 맞았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삼수 수능 때는 12211으로 입학하게 됐어. 나는 기숙사 생활이 되게 로망이 있었는데, 직접 가보니까 실제로 친구들끼리 개강 날부터 술 먹고 뭐 미팅도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송도는 이제 캠퍼스 안에 노상 테이블이 있어서 새벽까지 애들끼리 술 먹고 뭐 밤에 친구 불러서 야식 먹고 되게 재밌게 1년 보낸 것 같아. CC는 이제 송도 CC라고 해서 송씨가 되게 많은데, 나는 해보지 못했어. 고3 때는 이제 내가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주위 여자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이성한테는 관심이 아예 없었고, 맨날 PC방에서 게임하고 집가도 또 게임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 재수는 이제 고등학교가 끝나고 수능까지 보고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문대랑 지방대 두 개를 붙였었는데, 지방대는 이제 4년제에다 학교가 좀 멀었고, 전문대는 2년제인데 인천 같은 지역이었는데, 나는 지방대를 가고 싶었어. 왜냐면은 4년제이기도 하고 전문대 가서 별로 흥미가 아예 없어가지고 지방대 가고 싶다고 아빠한테 말씀드렸는데, 너가 많이 놀았는데 자취 비용까지 못 내준다, 너 자신을 돌아봐라 라고 하셔서, 그때 좀 내가 12년 동안 공부가 아니더라도 뭘 열심히 했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 번도 열심히 한 적이 없고, 뭐 내가 싫은 건 한 번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좀 내가 하기 싫더라도 뭔가를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 성공시간은 이제 재수 때는 학원에 4월 5월 달부터 학원에 6시에 갔어.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에도 공부했고, 점심시간에도 공부했고, 아마 한 14시간? 그러니까 수업 듣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냥 공부한 시간은 14시간이었고, 삼수 때는 1월부터 이제 10월까지 6시부터 밤 11시까지 쭉 공부를 했고, 삼수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아서 공부 시간이 아마 16시간 정도였는데, 추가로 공부한 적도 되게 많았어. 예를 들어 내가 확통을 되게 못했는데, 확통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11시에 학원 끝나고 집 근처 스터디 카페 가서 뭐 새벽 한두 시까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공부는 내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했던 것 같아.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계속 학원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두 달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몸이 적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 시간도 더 늘리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논 게 있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벌 받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참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뭔가 불평불만? 힘들다는 말도 안 했어. 뭐 주변한테도. 그래서 그냥 내가 무조건 참고 해야 된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한심하게 살았으니까 이건 내가 감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 삼수는 이제 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재수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공부를 이상하게 했어. 그러니까 개념서를 막 한 10월까지 보고 있다던가, 물론 계속 봐야 되는 거 맞지만 다른 문제집 안 풀고 그것만 보는 게 문제거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던가, 수학을 아니면은 다른 인강의 도움 없이 그냥 이상한 문제집, 수능 대비 문제집이 아닌 문제집을 풀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집 활용이나 뭐 인강 활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가지고, 공부법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삼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좀 영향을 끼쳤고, 두 번째로는 재수 때 1분 1초를 버리지 않고 모든 순간에 열심히 했나라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삼수 때는 정말 100%를 쏟아붓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삼수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 삼수는 이제 내가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월 중순부터 아침 4시 50분 정도? 항상 알람 시계를 듣고 일어났어.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다이소에서 산 알람 시계 10,000원짜리로 듣고 일어났고, 그러고 바로 이제 버스 첫 차를 타고 5시 30분쯤에 출발을 해서 학원에 6시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6시부터 학원 끝나는 시간이 11시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1시 끝나면은 집에 갈 때도 있고 추가 공부를 할 때도 있지만,
중간중간 이제 쉬는 시간 같은 거는 없었어. 그래서 그냥 볼일 같은 것도, 화장실 같은 것도 그냥 나중에 밥 먹고 양치할 때 갔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 쉬는 시간은 없었고, 점심시간은 이제 점심을 먹을 때가 이제 쉬는 시간이라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점심 먹을 때는 좀 딴 생각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는 바로 앉아서 공부를 계속했어. 저녁도 마찬가지고. 이제 명절이나 주말은 학원이 늦게 열어가지고, 나는 9시인가 8시 열어가지고 일어난 시간 항상 똑같이 하고, 그래서 나는 스터디 카페 5시 반쯤에 갔어.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학원 여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8시쯤에 갔던 것 같아. 휴식은 이제 밥 먹을 때 좀 딴 생각하는 거, 그 정도랑, 아니면 왔다 갔다 이동 시간에 나는 음악을 들어가지고, 그때 유일하게 좀 휴식한다고 느낄 때가 음악을 들을 때였던 것 같아. 그때 밴드 노래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락밴드부를 하고 있고, 나는 휴식이 유일하게 음악 들을 때 그때였던 것 같아. 그건 이제 오소스라고 외국 팝송인데, 오소스의 영블러드랑 바빌론이라는 좀 신나는 음악이야. 슬럼프는 6월이랑 9월 모의고사 때 끝나고 둘 다 왔었는데, 재수 수능 점수랑 삼수 6월 모의고사 점수가 거의 비슷했어. 오른 게 거의 없었고, 그래서 성적대도 거의 똑같았고, 갈 수 있는 대학도 똑같더라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6개월 동안 성적 변화가 없었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또 변화가 있을까라는 이랑 불안감이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루 전에 공부가 안 돼가지고 그때 오후에 공부를 하다가 학원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서울대를 가보자, 내 목표가 서울대여가지고 목표 대학이라도 직접 한번 봐보자, 왜냐면 공부가 아예 안 되니까. 그래서 서울대를 가서, 그때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먼저 집에 들은 다음에 엄마 핸드폰을 빌려서 그걸로 길찾기를 해가지고 서울대에 한 3시간 걸려서 간 것 같아, 집에서. 그래서 서울대 직접 가보니까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처음에 딱 서울대 내리자마자 큰 카페가 보였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다 공부하고 있는 걸 보고, 아, 나도 합격해서 저기 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내가 가고 싶은 국어교육과 건물도 가봤는데 거기 건물도 되게 멋있어가지고 꼭 가고 싶다라는, 약간 추상적인 목표가 구체화된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좀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 당연히 서울대를 만약에 지금 보내준다, 무조건 갈 것 같아. 당연히 그만큼 인생 첫 목표였고, 그래서 아쉬움은 당연히 있지만, 근데 뭐 지금 바꿀 순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아쉽긴 하지만, 뭐 그냥 연세대도 충분히 좋은 학교니까, 내가 스카이가 마지노선이어가지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아이템은 이제 내가 국어 같은 경우는 행동강령 노트? 국어뿐만 아니라 사실 전 과목을 행동강령 노트를 썼는데, 국어를 예로 들면 수업시간에 배운 독해법? 어떤 뭐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된다, 비문학은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런 실전 행동 영역들을 내가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어. 그리고 그거를 매 지문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읽었어. 강의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을 빨리 체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강의 내용도 빨리 체화하고 좀 성적이 많이 올랐던 것 같아. MBTI는 ENFJ고, 계획을 좀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세웠는데, 계획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세웠어. 첫 번째로는 가장 큰 계획, 그러니까 가장 추상적인 계획인데, 이거는 난 서울대였어. 그러니까 목표 대학이었고, 두 번째는 월별 계획. 나는, 나 같은 경우는 매달 모의고사가 그 달마다의 목표였는데, 그때 이제 살짝 힘들 것 같은 정도의 등급을 목표로 정해두고, 그 등급을 맞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 계획을 플래너로 세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량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양이 100%라 치면은 110% 정도로 일부러 잡아가지고, 그래서 좀 시간에 쫓기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절대 못 갖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 그래서 하루에 할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좀 많으니까 쉴 생각은 절대 못하고 계속 그날에 할 일을 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1분 1초를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후배들이 이제 고3도 있을 거고 N수생도 있을 건데, 일단 고3이든 N수생이든 뭐 고1이든 지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되게 불안한 순간이 있을 건데, 나 같은 경우는 삼수를 실패하면은 거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험에 대한 집착이 되게 커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수능에서 망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망하다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한 경험이라도 갖고 망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최악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열심히 한 경험만이라도 갖고 가자,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마인드로 끝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6월, 9월 모의고사도 되게 못 봤는데,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날까지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수능을 잘본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자신이 모든 걸 쏟아부었을 때그 경험을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게 자기의 지금 자존감이 대부분 낮을 텐데, 자존감이 채워지기도 하고, 앞으로 살 때, 앞으로 무언가를 도전할 때 내가 이 정도 해봤는데 이것도 못하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위해서도 좀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이 영상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은 다음 영상에서 이제 국수형 공부법으로 궁금한 걸 뽑아가지고 답변을 해줄게. 안녕.